여기 세 분 먼저? 여기 가볼게요. 무게 갖고 오세요. 하나만 갖고 오면 돼요. 가벼워도 돼요. 너무 가벼운데? 오케이. 자, 이쪽으로 올게요. 여기 한 명, 아, 여기 두 분. 여기 한 분 올게요. 오케이. 자, 와이드하게 발을 최대한 넓게. 좀 더 넓게. 오케이. 무릎 바깥쪽으로 회전시키고. 자, 우리 가슴 필게요. 가슴 좀 더 펴고. 자, 천천히 엉덩이를 뒤로 내밀면서 여기가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이렇게.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내려가 볼게요. 오케이. 내려가고 늘어나요. 자, 이 상태로 가지고 갈게요. 올라갈게요. 조여줘요. 오케이. 자, 10개 갈 거예요. 자, 둘. 늘어났다가 다시 그대로 갖고 와요. 쭉. 복부에 여기 힘. 오케이. 힘. 오케이. 다시 셋. 가슴. 오케이. 이렇게 갖고 올려. 쭉. 더, 더. 오케이. 넷. 천천히 갈 거예요. 내려갈 때 늘어나는 느낌. 올라올 때 인위적이게 엉덩이 쭉 힘 줘요. 복부도 같이 후. 다섯 개만 더. 늘어나요? 그대로 갖고 가서 쭉 조여줘요. 오케이. 다시 늘어나고 오케이. 그대로 갖고 와서 쭉 오케이. 자, 다시 내려가고 가슴 펴자. 오케이. 그래서 쭉 하나만 더. 그대로 갖고 올라가서 쭉. 오케이, 잘했어요. 내려갈 때 늘어나는 느낌, 올라갈 때 긴 이렇게 좀 수축하는 느낌. 신체 구조에 따라서 상체를 세우는 게 자극이 잘 오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상체를 낮추는 게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를 한번 찾아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요 운동은 엉덩이 분리도를 만들기에도 좋지만 볼륨감에도 굉장히 좋아요. 볼륨감이요. 특히 중둔근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수축할 때 여기 여기 긴장감. 오케이, 좋아요. 자, 다음 세 분 나와볼게요. 여기 무게에서 괜찮은 걸로 서볼까요? 세 분 나올게요. 나오세요. 자, 똑같이 발 넓게 넓힐게요. 넓게. 좋아요. 자, 이때 무릎은 내 발끝을 따라가야 해요. 가슴은 펴주시고. 자, 내려갈게요. 자, 엉덩이 여기 늘리면서 앉으세요. 여기 늘리고 스탑. 그대로 갖고 올라가요. 업. 쭉. 더, 더. 오케이. 하나. 다시. 둘. 내려가고 내려. 여기 늘어나고 스탑. 다시 갖고 올라가서 더 힘줘야 돼. 더. 여기. 그렇지. 바로 셋. 가슴 들어야죠. 오케이. 스탑. 그대로 갖고 올라가요. 쭉. 쭉. 인위적이게 여기. 힘. 바로 다섯 개만 더. 쭉. 오케이. 바로 내려갔다가 그대로 갖고 올라갈게요. 쭉. 여기. 이렇게 모양 나오게.
셋. 쭉 더 힘을 더 줘야 해요. 복부에 같이 힘 줘요. 복부에요. 쭉 이런 느낌이에요. 오케이. 다시 마지막. 라스트. 그대로 쭉 힘 꽉 줘요. 복부에 힘 주고. 그렇지. 좋아요. 잘하셨어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잘하셨어요. 자, 다음 바로 나오실게요. 오케이. 무게가 혹시 적당하지 않으면 바로 앞에서 바꿔도 돼요. 자, 준비해 주세요. 너무 넓을 것 같아요. 살짝만 좁힐게요. 오케이. 가슴은 피고 등에는 힘 준 상태에서 살짝만 숙이면서 엉덩이 뒤로 늘리면서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살짝 더 숙여. 오케이, 스탑. 자, 이대로 가지고 올라가세요. 그렇지. 오케이. 다시 둘. 늘려주세요. 다시 그대로 갖고 가요. 쭉. 오케이. 바로 같이 앉아요. 오케이. 쭉. 업. 오케이. 오케이. 다운. 네, 업. 쭉. 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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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오케이. 여기 힘 안 들어가면 복부도 잘 안 만들어져요. 여기에 힘이 없어요. 다시. 다시. 다운. 다운. 늘어났다가, 스탑. 그대로. 쭉. 오케이. 두 개만 더 갈게요. 자, 원. 쭉. 후. 라스트. 스탑. 쭉. 힘 더, 더, 더. 오케이. 좋아요. 잘하셨어요. 인위적으로 힘 주는 게 포인트예요. 내려갈 때는 그 긴장감을 가지고 내려가 주셔야 돼요. 이 운동 정말 좋아요. 다음 또 나머지 또 계시죠? 나오실까요? 세 분? 하고 같이 할까요? 했었나요, 우리? 아, 했었어. 그러면은 요 세 분이 끝인 거죠? 안 하셨던 분 계신가요? 오케이. 들어주세요. 하나 더 포인트를 주자면 올라갈 때 뒤꿈치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어내면서 올라오는 느낌. 네, 바깥쪽으로 양발 이렇게. 자, 가볼게요. 다섯 개만. 자, 원. 다운. 늘어나고. 쌉. 그대로 가지고 올라가서. 쭉. 오케이. 투. 다운. 오케이. 쌉. 그대로 가지고 올라가서 쭉. 오케이. 오케이. 다운. 그대로 가지고. 내려가서 오케이 쌉 쭉 오케이 오케이 두 개만 더 갈게요. 천천히 천천히 늘려주세요. 스탑. 쭉 그대로 갖고 가서 힘. 그렇죠. 여기에 힘 들어오고. 자, 다시 가슴 더 들어 올리세요. 오케이. 더 내려볼까요? 하체를 앉아볼게요. 오케이. 쭉. 쭉. 힘 계속 줘야 돼요. 자, 마지막 진짜 한 번만 더. 오케이. 오케이. 스탑. 바로 쭉. 힘 쭉. 더, 더, 더. 오케이. 좋아요. 바로 다음 운동 들어갈 거예요. 엉덩이 분리도 만들 때 스티프라는 운동을 해봤나요? 네. 뒤에 허벅지 늘려주는. 요거랑 그리고 한 발로 하는 원레그 데드리프트라는 거 할 거예요. 일단은
이걸로 먼저 하고요. 두 발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한 발로 진행을 해볼게요. 스티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하체는 완전히 고정이 돼 있어야 돼요. 오직 내 상체만 왔다 갔다 움직일 거예요. 이때 골반이 이렇게 앞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뒤로 내밀어 준 상태에서 그래야 이쪽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발 모양은 어깨보다 살짝 좁게 잡아주시면 돼요. 일단 가볍게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잡고 무릎은 살짝 구부릴 거예요. 무릎을 피게 되면 허벅지 뒤에만 아플 수 있어요. 무릎을 구부려야 엉덩이까지 좀 더 늘어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가슴 펴고 내려갈게요. 자, 여기서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잡아주면서 늘려주셔야 돼요. 우리 이렇게 스트레칭 하는 거랑 비슷해요. 자, 세 분씩 한번 나와 볼게요. 다시 처음에 이렇게 나와 볼까요? 처음 해보시는 분은 가볍게 하세요. 무거우면 허리가 아플 수 있어요. 오케이. 자, 발은 어깨보다 좁게 잡을게요. 내 발끝이 틀어져 있으면 무릎도 같이 따라가야 돼요. 내 발끝을. 무릎과 발목의 정렬이 맞지 않으면 부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골반 먼저 만들게요. 이 상태로 내려가 보세요. 가슴 더 펴세요, 우리. 가슴 더. 그렇지. 자, 여기 늘어나고 일부러 이거는 긴장 안 할 거예요. 하나. 힘 풀리기 전에. 힘 풀리기 전에 잡으면서 내리고 둘. 바로 쭉. 그렇지. 쭉. 오케이. 10개 갈 거예요. 하나. 가슴. 둘. 그렇지. 복부에 계속 힘 주세요. 셋. 오케이. 넷. 늘려주세요. 여기. 엉덩이 밑에 딱 정확하게 늘릴 수 있도록. 자, 스톱. 보면은 여기 지금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 여기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세 개만 더. 가슴을 조금 더 펴주세요. 그렇지. 골반 계속 뒤로 돌려놓으세요. 오케이. 오케이. 잘하셨어요. 조금 더 가슴을 펴줘야 돼요. 등이 지금 굉장히 굳어 있어요. 스트레칭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조금 더 유연하면은 하실 때 골반이 접히지 않을 정도로 더 내려가 주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무게도 천천히 계속 올리셔야 돼요. 좋아요. 자, 골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삐고 와서. 이거 안 돼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올라가고 바로, 바로 둘. 그렇지. 바로 셋. 다운. 늘려줘. 늘 더, 더, 더. 오케이. 쭉. 오케이. 여기 늘려줘요. 더. 오케이. 쭉. 이렇게 바로. 열 개만 갈게요. 조금 더 중심을 앞쪽으로 조금만 더 둬보세요. 너무 뒤로 이렇게 빠져 있어요. 조금 더. 오케이. 오케이. 안 좋을 거예요. 이거는. 하고 바로 이렇게. 힘이 풀리기 전에 내려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가슴 펴고. 고개가 떨어지면 가슴이 숙여져요. 가슴이 들어가요. 고개를 거울을 보세요.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쭉. 바로 다운. 바로 다운. 바로 업. 바로 다운. 오케이. 요 리듬 기억하세요. 다운. 업. 조금 중심을 앞쪽으로 두세요. 엉덩이를 너무 뒤로 뺐어요. 오케이. 업. 아, 노. 노, 노. 하나, 둘, 오케이. 원, 투, 오케이. 꽉, 셋, 후, 넷, 후, 오케이. 오케이. 잘하셨어요. 고개를 좀 더 들어서 거울을 볼까요? 셋, 늘려주세요. 그렇지. 쭉. 오케이. 바로. 바로. 셋. 업. 바로 다운. 다운. 위에서 올라와서 쉬지 마세요. 바로 다운. 긴 힘을 물어놓은 상태에서 풀리기 전에 바로 내려가세요. 오케이. 바로 다운. 조금 더 중심 앞쪽으로 옮기세요. 오케이. 그럼 좀 더 깊숙이 올 거예요. 오케이. 쭉. 세 개만 더. 원. 후. 바로 투. 오케이. 라스트. 오케이. 쭉. 오케이. 좋아. 잘하셨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하나 하고 올라와서 절대 쉬지 마세요. 그 힘을 물어놓은 상태에서 계속 상처를 줘야 해요. 업, 라스트, 다운, 업, 후, 오케이, 오케이. 내려놓고, 자, 바로 여기서 한 발로 이제 진행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뭐든지 스쿼트, 뭐 레그프레스라는 두 발로 미는 동작들은 분명히 한 발은 자극이 잘 오는데 한 발이 자극이 잘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런지라는 한 발, 런지나 이제 배울 동작들, 한 발씩 하는 동작들을 해주면 정말 좋아요. 이거는 한 발로 진행하기 때문에 아주 가벼운 무게로 갈 거예요. 일단 원래 정석은 한 발로 이렇게 하는 게 원래는 정석이에요. 사실 여기에 집중하기 전에 균형 잡는 것 때문에 여기를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한 손을 살짝 올려놓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의지하진 않을 거예요. 내 몸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만. 한쪽 다리 지지해주고 한쪽 다리는 들 거예요. 자, 이때 우리 방금 스티프라는 동작 했던 것처럼 똑같이 내려갔다가 이때 주의할 거는 안 돼요. 옆으로 빠지면 안 돼요.
골반 잡아 놓은 상태에서 뒤로 빠졌다가 뒤 앞으로 오는 거. 이어지게. 마치 로봇이 기계가 움직이는 느낌처럼 동일한 리듬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무게 중심은 살짝 발 뒤꿈치에 실어주면 자극이 좀 더 오실 거예요. 요것도 세 분씩 갈 거예요. 요게 마지막 동작이에요. 자, 가볼게요. 요게 좋을 것 같아요. 요 무게가. 하나씩, 하나씩. 6kg?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무겁지 않을까? 오케이. 자, 한쪽을 살짝 집어주세요. 짚어주세요. 여기도 괜찮고, 거기도 괜찮아요. 자, 오케이. 내가 들고 있는 덤벨 쪽에 지지할 거예요. 이거랑 같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오케이. 자, 엉덩이 이렇게. 오케이. 자, 늘릴 거예요. 늘릴게요. 자, 바로 업. 골반이 많이 틀어졌어요. 안 틀어지게. 오케이. 업. 바로 둘. 업, 셋, 업, 넷, 업, 오케이, 다섯, 업, 여섯, 요대로, 여섯, 업, 오케이, 세 개만 더, 바로 일곱, 업, 바로 여덟, 업, 아홉, 업, 라스트, 열, 후, 오케이. 어떤 것 같아요? 두 발로 했을 때랑 한 발로 했을 때. 한쪽으로 하면 그 한쪽만 좀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한쪽으로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굳이 두 발 균형이 많이 안 맞는다고 하면 한 발로 충분히 진행해도 분리도는 충분히 생길 수 있어요. 가볍게 하면 돼요. 오케이. 가슴 덮이세요. 세븐, 업, 에잇, 살짝 앞중심, 업, 나인, 오케이. 무릎을 너무 심하게 구부리게 되면은 오히려 여기 앞이 올 수 있어요. 적당하게만 살짝만 구부려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또 하나 뭐 드리자면 덤벨이 무게가 지금은 가벼워서 괜찮지만 덤벨 무게가 올라가면은 내 몸에서 덤벨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허리가 아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 최대한 밀착시킨 상태에서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일단 이제 운동은 다 끝나서 좀 이따 이제 질문 시간 가질 건데요. 50분에 시작할까요? 그때는 질문만 하고 정리하고 우리 사진 찍고 선물 있으니까 선물 받고 가시면 돼요. 아까 있던 곳으로 가셔서 쉬시면 돼요. 네, 거기서 또 할 거예요. 오케이. 네.